안녕하세요. 송중기 전 장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청자분께서 제가 팬분들께 선물 나눠드리라 해서 오늘 몇 가지 좀 받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한 10대까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나시대 제품은 여러분들, 회사명은 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회사명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회사명은 바뀌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 나시대 이렇게 선물 하나 받고요. 자, 밑 이렇게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잘 아시겠죠? 자, 닐은 뭐야? 3000번 일이네요. 3000번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자체는 3000번 일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세트로 이렇게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받았는데 저 쓰라고 주기 아니고 팬분들 나눔하라고 저 유튜브 팬분께서 이렇게 저희도 오늘 가지고 왔었습니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단체 주걱 이것도 밑밥 던지는 거 하고 이런 거 두 개를 이렇게 또 이것도 시청자 나눔하라고 줬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요 하얀 거는 나눔에 제가 쓰기로 하고요. 요거 자체는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번에 한 며칠 전에 낚시를 하다가 현장에서 제가 이 쪽자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안 가지고 왔는데 안 그래도 이런 쪽자를 하나 살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쪽자가 회사명은 안 바뀌겠습니다. 회사명은 바뀌지 않고 앞에 이렇게 단대 보게 되면은 자로 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살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눔을 하는데 쓰도록 하고요. 자, 요거는 나눔을 하고 썼는데 요것도 예, 돈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세그를 전부 이렇게 다 가져왔습니다. 팬분께서 제가 오늘 전화 받고 나가서 받아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막대지입니다. 자, 막대지 이렇게 세 개나 왔습니다. 세 개 왔는데 지금 보면은 영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막대지 이렇게 전부 다 세 가지에 이렇게 선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 제가 저는 받았지만은 이거 팬분들 나눔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팬분들 나눔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계속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낚시를 좀 다니는 사람은 알 거예요. 자, 무엇인지 아시겠지? 이 줄이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이거를 소개를 좀 해보자면은 차크를 열고 자, 여러분들 이것이 자체가 기포기도 되고 저거 후라시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갔을 때 만약에 사우를 한다 이런다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러면은 사우기 물레로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쓰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겠죠. 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좋은 선물 팬분들 나눔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고 갔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쓸 게 아니고 우리 저 유튜브 팬분들 제가 이렇게
방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자, 그 다음 채.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요거는 약을 일일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충전기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가 충전기하고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요 보면은 요 하얀선 보이시죠? 하얀선 이렇게 보이시는 게 충전기고, 요 안에 요 고무같이 보이는 거는 이거는 기포기에, 기포기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고기 살리고 싶다 하면은 요 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짝들을 닫고 또 다른 거를 이리저리 물건을 꽤 많이 가져왔습니다. 한 11대까지 정도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라 그러면 이거 뭐 고기 잡을 때 뭐 손에 고기 안 잡고 이걸로 잡을 때 자 여러분들 쓰겠죠. 자, 그 다음째 이 낚시 도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왔습니다. 자, 바늘 빼기. 자, 낚시 바늘 빼기. 그리고 뭐 감성분 바늘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잘 아시죠? 잘 아시죠? 뱅이돔 잡을 때, 그렇죠? 자,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누워 하는 사람들 자태는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저도 누워는 좀 많이 해봤는데 누워 낚시는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저도 한편에 누워 낚시를 좀 다니기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누워는 저 성격에 잘 안 맞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뭐 누워 낚시 하려고 하면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렇게 나중에 이거 저거 영상을 끝나고 나면은 이거 사진 한 장 다 찍어 놨거든요. 사진 넘어가는 것도 여러분들 그 영상 끝나고 바로 뒤에 사진이 음악 들으면서 요 사진 넘어가는 걸 단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팬분께서 팬분 내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제가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다 알고 있고 전화번호도 서로가 주고받고 이래 하고 전화 걸기도 그래 하고 그래 합니다. 자, 그 시청자분께 너무 저인데 이래 좀 해주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저인데 뭐를 갖다 주던 제가 팬분들을 위해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일일이 걸어서 절대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옆에 아는 사람들에도 절대 그런 식으로 나눠주는 건 아니고 제가 낚시터에 가방을 메고 나갑니다. 가방을 메고 나갈 때 저를 알아보신다면은 저인데 닉네임을 밝히세요. 여러분들 밝힌다면은 제가 또 오늘 선물 받은 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그것까지는 보여드릴 필요가 없고 나중에 현장에서 가방에다가 손을 넣고 여러분들이 빼면은 비누로 하나씩만 빼면은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눔하는 거는 우리 팬분들을 제가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제가 먼저 아는 측은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먼저 아는 측은 절대 안 하고 제가 지내갈 때 저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나쁜 점은 없을 거예요. 네, 또 다른 시청자분들이 또 물건을 저인데 주신다면은 제가 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제가 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 맞는 10대까지 물건 중에서 하나가 저인데 없어가지고 제가 쓰려고 하는 거는 이 쪽자 앞에 얘기했다시피 요거를 제가 하나를 쓸 겁니다. 요거를 하나 쓸 겁니다. 요게 해삼형은 가루고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자가 대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내가 자는 가방에 가 다닙니다. 가방에 가 다니는데 그런데
저도 지금 하나 구해야 하기에 뭐가 구해져야 하냐면은 민물의 배서자 이렇게 겹치는 게 있지 않아요? 그래, 그거를 제가 앞으로 또 하나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래, 앞으로 그거 구입을 할 때까지는 지금 요걸로 자로 대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제가 일반 자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자는 왜잘안 하려고 하면은 자꾸만 가 다니면은 녹이 많이 슬기 때문에 화면 상태에서도 좀 보기가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민물 배스 할때 자, 내가 그거 나올 제가 살 때까지는 우선에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자체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클이 굉장히 적지에 자치수 보이고 굉장히 적지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 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만 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것도 여러분들 나눔을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이거 쪽지를 하나 잊어버리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앞에 이야기도 했지만은 하나 자체를 락시트에 제가 나눠보고 왔는데 잊어버리는 바람에 요거 두개 중에서 하얀 거는 이거는 시청자분 나눔하고 요거는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뭐 시청자분들께 이래 잘하는 것도 없는데 시청자분들이 저인데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팬분들하고는 제가 조금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도 저는 팬분들을 제가 내 가족같이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